화면 보여주십시오. 그뭐 세계 최고의 뭐냐?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냐? 뭘 무슨 뭐 전문 뭐 노하우가 있고 뭐 네, 전문성이 뭐 있다고 하는 뭐 액투지오라고 하는 회사. 말만 들으면은 석유계 히딩크예요. 석유계 히딩크 어, 감독인데. 뭐 대면 그냥 석유 빵 하고 터져 나올 것처럼 그렇게 막 했던 액트지오 거기가 석유공사에서 이 분석 의뢰할 때 그때 4년 넘게 세금을 체납해가지고 법인격이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석유공사는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 야, 얘네들 진짜 뻔뻔하지 않아? 우리나라 그러면은 그렇게 다 기업들 선정하면 되겠네? 이런 기업들 선정하나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물론 시사인이 다 보도를 해서 아시겠지만 네. 액트지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 텍사스주에서 법인 영업세를 내지 않았다. 액트지오의 미납세액은 1,6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만 아, 원인데 미납세금을 다 합치면 23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지난해 3월에 체납세금을 완납했다. 아, 또 세금 하면은 또할 말이 많지만 석유공사 내가 관계자는 진짜 많다, 진짜. 그 얘기 다할수 없으니까, 그죠? 석유공사 관계자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 체결 이후 그해 5월부터 용역대금 지급했는데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 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또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의 계약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텍사스 주법에 따라서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서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액트지오가 이번 분석으로 최대 22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이 확보를 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 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심해 전문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 예산으로 160만 달러, 약 22억 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심해 전문기관 평가가 핵심인 계획이다. 계획상의 비용이지만 160만 달러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액트지오에 지불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2억 정도 줬다라는 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실제로 전달된 돈이 17억 얼마쯤 된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뭐 17억 얼마든 22억이든 간에 230만 원을 안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돈이죠. 아 자기 회사 주소지가 자기 집이고 230만 원 세금 못내 가지고 법인격도 상실한 그곳을 덜컥 그냥 전문기관이라면서 거기다가 분석을 의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용역비 주고 난 다음에 내가 볼때 230만 원 그래서 갚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의문이 있는데 17억이든 22억이든 그돈 받고 그 오히려 그동안에 세금 못 냈던 거 세금 내고 다시 회복했을 것 같은데 법인격?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석유공사의 해명이 다 주변적인 얘기인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법인 자격이 어쨌든 간에 상실이 되고 그 법인 등록증 이런 거를 텍사스주에 뺏긴 때가 1월부터 3월인 거잖아요. 근데 그쵸. 뺏겨 있는 그렇죠. 상태였지. 이 회사가 수주를 한게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뺏긴 상태로 있는데 이 회사한테 일을 맡긴 거고 그다음에 이 회사한테 일을 맡긴 때네 군데를 찍은 다음에 경쟁 입찰을 붙였어요. 네 군데 찍어서 네 군데 일단 와보세요. 그런 다음에 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우리가 흔히 경쟁 입찰이나 이런 거를 할때 아무리 가격을 싸게 써냈다 하더라도 이 업체가 지금 법인 자격도 어디로 갔는지 그니까 없고 말이야. 세금도 안 냈다라고 하는데 아 그건 이걸 뭐 보고 누가 네, 선정하겠냐고. 살다 보면 세금 좀안낼수 있지 뭐 싸기만 하면 무조건 주는 거야 뭐 이거를 다른 아니, 것도 아니고 제가 구청에서 청소년 그 센터 같은 것들 있거든요. 그거 운영하는 거 어떤 업자를 선정할지 그 심사를 누가 부탁해가지고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예산 그거 1년 다 합쳐봐야 인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서류가 이만큼에 이만큼 진짜. 원사학생 계획서까지 전문가 한 여섯, 일곱 명이 야, 모여가지고 다 일일이 아니 심사해요. 하다못해 부동산 계약을 해도 그런 거안 내요? 국세 완납 증명 이런 거안 내요? 제가 뭐 아, 그렇게 다, 아니, 많이 해보지 않아서 네. 담보 잡혀 있는지 아닌지부터 다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대출을 받아도
국세 안납 증명, 근데 지방세 얼마나 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나 이번에 세금 신고할 때도 그거 다 했어. 국세 납입 증명, 지방세 납입 증명 최근에 몇 년치를 다 찾았다니까. 그 받으면 내 민원 24 가면 다 받을 수 있어. 제가 왕년에 네? 민원의 최전선에서 공익공무원으로 그렇구나. 공무원으로 민원을 받는데 이제 제가 직접 처리하진 않지만 팩스 민원 이런 거 들어올 때 국세 안납 증명 해주세요. 지방세 안납 증명 해주세요. 네, 네, 네. 뭐 이런 거 지방세 납부 증명 뭐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무슨 뭐 대단한 분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일상에서 뭘 할 때 다 흔히 그걸 떼서 내가 세금 다 완납했다는 걸 증명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 때려 오는 건데 액트지오의 뭡니까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이거 20억짜리 프로젝트 그냥 줍니다 이렇게 해서 했다 그냥 이거는 일반 기업에 있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일반 기업체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진짜 웃을 일이야. 정말 속아 웃을 일이야.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어떻게 업체를 선정을 해. 그래놓고 막 그거 변명해준다. 그래놓고 지금 표현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점점 뒷걸음질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이면 보여주십시오. 왜 김이나 평론가가 얘기할 걸 미리 삭삭삭 하면서 지금 빨리 이거 뒷부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죠. 그냥 네,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거죠. 제가 아니, 계획적인 사람 아닙니다. 계획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죠. 세계 최고라던 액트지오 나올기 메이저급?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레오 고문이 지난 7일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근데 신뢰성에는 의문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 열 때 그때 액트지오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 기사에 보면은 네. 윤 대통령은 그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를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그렇죠. 근데 이 브리핑 직후부터 사실상 1인 재택기업 액트지오의 규모 등이 드러나면서 전문성, 결과에 대한 신뢰성 의혹이 확산했다. 예. 그래서 곽원준 석유공사 수석위원, 이 아브레오 고문이 기자회견할 때 같이 있었던 네네. 석유공사 진사 네. 이분이 심해 지역의 최고 기술 전문 업체라고 했는데 예. 같은 날 오후 정부 자료에서 또 평가가 절하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브레오 고문을 만났거든요. 또 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액트지오에 대해서 심해 분야 인력과 역량은 메이저 업체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산업부가 전했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이 더 사실은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렇죠. 정부는 애초에 액트지오의 결과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액트지오가 분석한 결과를 다시 크로스체크하듯이 우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아 이게 정말 믿을만 합니까? 라고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35에서 140억 배럴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 그럴만하네요 라고 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는데 네. 요 기사를 보면은 그러나 결과보다 과정을 검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 그래서 검증에 참여한 이현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물리탐사 자료를 저희가 직접 해석해서 탐사자원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게 아니고 액트지오와 석유공사가 각각 도출한 탐사자원량이 적절한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서 도출되었는지 그런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것들만 자문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